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역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그리고 경제연구소 이재규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스피커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스피커로 진행을 모더레이터로 하고 명승부사님과 이재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두 분과 함께 수다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아니면 또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하신 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한 생각, 종목에 대한 생각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두 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클럽하우스 방 주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명승부사님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떤 시장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시장에서 최근에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쇼티지라 그러죠. 공급 부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들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도 공장이 멈출 정도로, 그리고 미국에서도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삼성전자를 초청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이 부족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섹터 어제 보니까 제가 볼때그 전공정, 후공정 장비들이 좀 급등을 좀 주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뭐 그런 얘기를 좀더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뭐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이 생산차들이 100만 대가 넘는다 그래요. 자동차 업종으로서는 좀어 이렇게 호재 요인은 아니죠. 자,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서 완성차 업계가 좀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7일부터 14일까지 코나와 아이오닉 5를 생산하는 울산 공장은 휴업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건 저는 뭐 악재가 있지만 지금 뭐 현대차나 이런 것들이 뭐 견조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어제 또 이제 스마트폰 공급 부족 사태를 저는 좀 주시하고 있는데, 애플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도 이제 반도체 부족으로 아이폰 생산량이 1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돼 나가면서 우리 증시에서 그 수혜 주찾기에 좀 골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뭐 PSK라든지 반도체 장비주,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어제 그런 좋았죠. 쪽에 그런 쪽에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규 대표님은 반도체 쪽에 어떻게 보세요?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되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지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아니면은 반도체 삼성전자가 못 가면 그 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후공정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은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성장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크고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너무 그쵸. 강했기 때문에 너무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중소형 주들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규 대표님도 명승부사님의 의견과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뭐 지금 전공정 관련 주들부터 후공정까지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좀 작은 종목들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관심도를 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명승부사님,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뭐 종목은 어쨌건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좋지만 뭐 작은 종목들이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제 좀 급등한 경향이 있어서 좀 눌리는 시기에서 뭐 보유자들은 보유하시고, 저는 뭐 전공정에서 전 세계 1위인 뭐 PSK라든지 아니면 후공정에서 1위 업체인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GST라든지 리노공업을 좀 살펴보자.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두 분은 좀 의견을 모아주셨어요.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몸집이 크고 연관되어 있는 이제 주체도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중소 업체들을 살펴보자. 요것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나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